안녕하십니까, 시현 선생님입니다. 자, 드디어 2021학년도 버전 타임어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강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이기도 하고 메인 강의입니다. 선생님 강의가 쫙 허리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강의, 그 강의가 요 타임어택 강의예요. 그만큼 이제 시간 부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겠지. 선생님 왜 OT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? 뭐 여러분들이 더잘알 겁니다. 다른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보통 스튜디오에서 혼자 촬영하시는 분들은 안 쓰고 촬영을 많이 하시고,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. 여기서 안 쓰고 수업을 하고 있다가 이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밖에서 보면은 이 학원 문 닫아야 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학생들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안 쓰고 수업하는 선생님이 있다? 신고하세요. 알겠죠? 자, 요게 원칙인 겁니다, 지금. 자, 일단 오리엔테이션. 이 강의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잘 들어보고, 아, 내가 이런 강의가 필요했다라는 친구들은 이 커리를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수능 국어에서 수험생들의 아주 이건 전통적인 고민이지. 나 수능 볼 때도 그랬어. 선생님은 수능 세대입니다.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에요. 나도 여러분들처럼 수능 보고 대학을 갔어요. 나 때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. 시간 안에 다 푸는 친구들이 선생님 때는 더 심했었어.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, 시간 안에 다 푸는 애들이. 왜냐면 국어 영역 문제가 지금 45문제잖아요. 선생님이 수능을 볼 때는 그때 몇 문제였게? 50문제? 60문제? 95문제? 또라이입니다. 95문제를 어떻게 풀어, 국어를. 선생님 때는 65문제였어요. 문제 개수가 굉장히 많지? 지금보다 20문제나 더 많았기 때문에, 물론 시간은 조금 더 줬어. 조금. 근데 그때부터 선생님 친구들이, 나 고등학교 때 그랬었어. 이걸 시간 안에 도저히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. 근데 그 와중에도 다푼 애들은 있었지. 연경이 같은 애들. 선생님은 다 풀고도 시간이 한 20분씩 남았었거든. 지금 나 잘난 척 하자는 거 아니야. 자,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건데, 그런데 그동안 수능에서 문제 개수를 계속 줄여왔잖아. 이게 학생들의 이제 시험 보는 1교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. 사실은 옛날에 이런 적이 많았음. 1교시 시험을 보고 좀 불의의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지, 수능에서. 알아요, 그거? 1교시 끝나고 그냥 막 뒷부분 다 찍어버린 거야. 그럼 이거 대책 없잖아. 2교시부터 뭐 시험 볼 필요도 없지. 그래서 이제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. 이제 시험을 포기하거나, 사실 그보다 더 심한 사고지.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막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. 그러면서 나라에서 이건 안 되겠다, 그 문제 개수를 줄이기 시작하고 옥상을 폐쇄를 했지. 옥상 폐쇄를 수능날 폐쇄하기로 법적으로 딱 이렇게 해버린 거야. 그런 사고들이 있었거든. 그러면서 이제 문제 개수를 60문제로 줄여줬어요. 그랬더니 애들이 역시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야. 나라에서 과감하게 50문제까지 줄였어요. 10문제를 확 줄여버린 거야. 그런데도 애들이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야. 그래서 5개를 더 줄인 거지, 45문제. 그러니까 나라하고 수험생들하고 밀당하다가 결국 딱 결정을 한게 45문제인 거야. 그런데도 시간 안에 못 풉니다. 실제로 이게 이제 통계조사 결과거든.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신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, 어떤 신문에 나왔던 자료야, 이게.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, 1교시 국어 영역에 있어서 요거예요. 일단 개념이 좀안돼 있다. 요거는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. 개념 공부하면 되지. 그리고 또 요런 고민 많죠. 문제 풀다 보면은 국어가 특히 이런 게 많아. 수학은 아, 둘중 하나 못 쓰지? 이거 이미 못 푸는 거야, 그 문제는. 야, 수학 둘중 하나 못 쓰지가 있냐? 그런 건 없어.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죠. 아마 국어가 제일 많을 거야. 근데 압도적으로 애들 고민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. 시간 부족. 내가 시간 안에만 풀면은 점수가 좀 나올 것 같은데, 맨날 뒤에 한 5문제, 10문제를 찍어버리는 거야. 이게 이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야. 이거를 사실 인강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. 왜냐면 애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해보면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? 선생님,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수 있죠? 이게 국어 영역 질문에서 압도적인 1위 질문이야.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느냐?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애들이 그게 고민이라는 걸. 근데 문제가 뭐냐? 이게 단순히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거든?
이번에 시간 안에 못 풀었구나. 너 다음번에는 지문을 좀 빨리 읽어봐. 그런다고 걔가 갑자기 막 빠르게 읽냐? 다음번에는 45문제를 다 풀어봐. 이렇게 격려해주면 갑자기 다 푸냐 애들이? 말이 안 되거든. 선생님들도 답답한 거야 이게. 그렇다고 해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강의를 나만 고민한 건 아닐 거야 분명히.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고민을 해봤을 거야 이거. 왜냐면 이쪽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파이거든 이게.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. 근데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없었죠. 한 명 있네요, 한 명. 그게 누구겠어? 영균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제대로 이제 진행한 게 한 2년 전이지. 2년 전에 이 강의를 제대로 시간 단축하는 전용 강의를 딱 냈는데 이게 이수수 내에서 폭발적인 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선생님 메인 강의로 자리 잡은 거예요. 여러분들 고민이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지. 작년 수능시험을 한번 생각해봐요. 재수생들은 작년 수능시험장에서 다 풀었나요? 몇 개나 못 푼 것 같니?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. 독서 한 지문. 그러면 다섯 문제짜리. 다섯 문제 정도 못 풀었다. 다섯 문제 못 풀었으면 그 중에 한 문제가 3점일 테니까 11점이 날아가죠. 그건 나머지를 다 맞춰도 89점. 1등급은 이제 날아가는 거지. 좀 이렇게 돼요. 넌 작년에 시간 안에 다 풀었어? 얼마나 못 풀었어? 중간중간 못 풀었어?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. 중간중간. 여기 하나 하고요. 여기 한 지문, 여기 한 지문이요. 이건 좀 문제가 있죠. 뭐 골라가면서 풀었다는 얘긴데. 도대체 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것이냐. 이거는 1강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건데 그러니까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뒤에서 알려줄게.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푸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일단 첫 번째,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린 친구들이 있어. 지문을 읽어내려가는 속도 자체가 느려. 박하로이, 박세로이 짝퉁 하나 있습니다. 너 시험 보다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. 왜 나는 못 풀지 막 이러면서. 응? 속도가 느려요? 읽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본인은? 그렇지. 그러니까 읽는 속도가 느린 애가 있고 읽는 속도는 괜찮은데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애가 있고 또는 문제 푸는 속도까지도 괜찮은데 한 문제 또는 한 지문에서 걸렸다 싶으면은 강박증그니까 집착하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읽는 속도 자체가 느린 친구들이 있습니다. 왜 그럴 것 같아? 왜 다른 애들보다 읽는 속도가 느린 걸까? 그렇죠.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고 자란 세대니까 여러분들이. 여러분들이 이제 활자가 익숙한 활자 세대가 아니라 화면이 익숙한 미디어 세대인 거지. 그런데 수능시험은 화면으로 보지 않잖아요. 아직도 활자로 딱 제시해놓고는 누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느냐. 요거 싸움하는 거잖아.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세대 자체가 읽는 속도가 좀 느려. 요런 문제가 있겠고. 그 다음 두 번째가 요거예요. 읽는 속도는 남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 이제. 한 문제 한 문제 딴 애들은 딱 보면서 요거 답. 요거 답. 이렇게 할 동안 얘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. 이런 친구들이 있어. 그러면 왜 지문 읽는 속도는 되는데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것이냐. 이런 거에 대해서 1강에서 그 원인을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야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보자.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어려운 지문에서 시간 다 잡아먹는 친구들. 다른 지문들은 다 괜찮았는데 한 지문에 말려가지고 그 지문에서 한 20분을 써버리는 친구들. 거기도 해당하는 것 같아? 뭐 다 해당하네? 너를 위한 강의야. 알겠죠? 한 지문 걸렸다 싶으면은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는 거야. 그래서 그 뒤에 막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거지. 이런 친구들이 또 있어요. 이런 친구들. 그 다음 네 번째. 어려운 문제 자체에 집착하는 친구들 있잖아. 예를 들면은 이 문제, 일치 문제 잘 풀었어. 뭐 서술상의 특징 잘 풀었어. 근데 보기 박스 문제에서 걸려들었어. 이 문제에서 또 한 5분을 잡아먹어버리고 한 문제에 5분 잡아먹으면은 끝난 거야, 그 시험은.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. 그걸 1강에서 얘기를 하겠다고. OT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. 알겠죠?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. 자, 이 강의 목표는 단순해요. 시간 단축입니다. 선생님,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되 정확도가 떨어지나요? 그러면 누가 듣냐, 이 강의를. 65분 안에 누구나 이 강의를 들으면 풀어. 근데 점수가 떨어져.
그럼 누가 듣겠어? 당연히 시간과 정확도를 다 잡는 걸 목표로 합니다. 목표는 45문제를 65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해요. 왜 65분일까? 수능 국어 80분이잖아. 마킹? 마킹 때도 한 75분 안에 풀면 되잖아. 그렇지.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요. 문제 풀다 보면은 막히는 문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줄 건데 마지막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. 그냥 종 땡 쳤는데 허겁지겁 마킹하고 내는 애들 중엔 1등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평상시에는 시간 안에 푸는데 시험장에 가면 다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. 쉽게 말하면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는 내가 시간 안에 다 푸는 애였어. 근데 수능 시험장에 딱 갔는데 우와 이게 안 되는 거야. 이런 친구들이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아. 아주. 그래서 평상시에 80분 안에 시험을 딱딱 끝내는 연습이 돼 있는 친구들은 시험장 가면 때려 죽여도 끝까지 못 풀어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65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걸 목표로 합니다. 이 강의를 완강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. 알겠죠? 자, 이 강의의 특징 이런 겁니다. 첫 번째, 45문제를 65분 안에 풀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강의. 이런저런 잔소리만 늘어놓는 강의가 아니라 화법은 이렇게 시간 단축하고 작문은 이렇게 시간 단축하고 이 모든 게 다 녹아있는 거야. 그러니까. 자, 그 다음에 지문 읽는 속도를 좀 빠르게. 지문을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내는 방법.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만약에 비문학 지문이야 이게. 100줄짜리야. 100줄짜리면 상당히 긴 거야. 100줄짜리 지문이야. 그 100줄 한 줄 한 줄을 가지고 문제를 다 낼 것 같냐? 아니야. 100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한 20, 30줄밖에 안 돼. 그런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지문을 독해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모두 다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요. 다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.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. 다 읽고 나면 오히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지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문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느냐. 요거. 그 다음 세 번째, 문제 유형별로 이제 시간 단축하는 방법. 일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, 표현을 묻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,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빠르게 풀 수 있다. 뭐 요런 것들. 조금도 아니야. 많이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. 요런 것들. 그 다음 네 번째, 시험장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간 안배하는 방법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어떻게 끌고 가요? 시간에 끌려다니면 안 돼. 내가 시간을 끌고 가야 돼. 야, 이건 명언인데? 1교시에 시간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. 내가 시간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거야.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? 이것도 단순히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야. 전체적으로 80분을 끌고 가는 방법. 그 다음 요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영역별로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지 그 영역 안에서 지문별로 화법은 작문은 화작융합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이런 것들 시간 안배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. 자세하게. 알겠죠? 자, 강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부터 잘 보세요.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. 일단 1강에서는 시간 단축 비법 총론을 같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. 전반적인 내용들.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. 봐봐. 시간 단축이 단순히 한마디로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. 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. 일단 첫 번째 마인드야. 이 마인드 때문에 시간 단축에 애를 먹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. 일단은 첫 번째는 마인드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인드만 돼 있으면은 끝나는 것이냐? 그렇지 않아요. 세부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풀이 습관, 그냥 습관이라고 하자. 지문 읽는 습관까지 해서 두 번째는 습관이에요. 지문 읽을 때와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습관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간 단축 안 돼. 이건 공부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야. 시간 단축은 니네가 국어 공부 많이 해봤는데도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 많을 거란 말이지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. 두 번째는 습관.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연습이에요.
세부적인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 연습을 하는 거야. 이 중에서 총론에서 뭘 다루게 되냐면 요걸 다루게 돼. 문제 풀 때 마인드, 그리고 문제 풀 때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걸 총론에서 다루게 되고,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영역별 시간 단축 비법을 알려줘요.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. 총론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냐. 첫 번째 팁, 두 번째 팁, 세 번째 팁 쫙 해서 여덟 가지의 팁을 선생님이 제시를 하고, 요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인드, 습관 교정 요걸 하게 되는 거야. 1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총론 부분이. 자,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영역별로 들어가서 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. 화법, 시간 단축하는 비법 둘로 나눠집니다.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. 어떻게 하면 화법 지문을 빨리 읽을 수 있느냐. 다섯 가지 방법. 그리고 연습하는 거야. 그리고 문제 빨리 푸는 방법. 화법 영역 문제 빨리 풀려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라. 그 이것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연습 들어가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나머지도 이렇게 돼 있어. 작문 영역도 그렇고 문법도 시간 단축하는 비법을 알려줄 거야. 자, 그 다음에 뭐 시문학, 소설문학. 예를 들면 소설도 마찬가지. 소설문학 지문을 빨리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. 내용적인 요소와 소설 특징을 동시에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 이렇게 하고, 이거 중심으로 지문이 있대 보기 박스는 이렇게 활용한다.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방법.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전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. 지문 빨리 읽는 방법, 문제 빠르게 푸는 방법. 이 두 가지를 다 배우고 연습.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연습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함께 하는 부분이 있고, 교재에 배운 대로 적용해서 풀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시간도 다 체크를 해놨어요.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. 여러분들이 연습할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함께하는 부분,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하는 부분. 알겠죠? 뭐 비문학 시간 단축하는 비법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놨지.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비문학 작문 독해도 따로 해놨어요. 작문 독해서 워낙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. 그다음 융합 지문도, 화법 플러스 작문 융합 지문. 초반부에서 시간 여기서 다 잡아먹죠. 이거 어떻게 하면은 스무스하게 시간 단축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지. 그리고 이것도 해놨어요. 문학 복합 지문, 문학 융합 지문 있지. 뭐 시 플러스 수필이라든가 소설 플러스 극문학이라든가 이런 융합 지문은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. 이런 것까지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.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는 실전 모의고사 해서 제한시간 몇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연습해 볼 수 있게 교재는 짱짱하게 구성을 해놨어요. 이런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. 자, 이 강의가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45문제를 시간 안에 못 푸는 학생을 포함해서 본인이 판단해봐. 65분 안에 다 풀지 못하는 학생들. 나는 65분 안에 국어영역 45문제를 다 풀지 못한다. 아마 거의 다 들어갈걸? 65분 안에. 선생님 제자 중에 사실은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. 지금은 대학교 졸업하고 선생님 실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45문제를 그 친구는 몇 분 안에 푸느냐? 45분. 이거는 나랑 속도가 거의 비슷해. 선생님이 45문제 푸는데 한 45분에서 50분이 걸리거든?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풉니까? 내가 왜 여러분들보다 빨리 풀 수 있을까? 왜 그럴 것 같아? 아는 게 많아서? 볼 것만 빨리 보니까 지문 볼 때 여기만 봐야지? 여기만 봐야지? 이러고 본다고? 그렇진 않아. 난 왜 너보다 속도가 빠를까? 어? 잘하니까? 아, 그러겠지. 그건 당연하지. 직업이니까.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학은 다 아는 지문이에요, 선생님은. 전공자이기 때문에 문학 지문 뭐 다 아는 지문이지. 여러분들은 생소한 지문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. 딱 보면은 첫째 줄 딱 보면 나는 거의 외워 그냥 지문들. 선생님 수업을 지금까지 퀄이 따라온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고전시가 어떤 앞부분 탁 나면 내가 그거 외워버리지 그냥. 뭐 요런 차이. 근데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화법 작문 지문. 선생님 지문 읽어야 되게 안 읽어도 되게. 당연히 읽어야 풀지.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인데
문법은 여러분들에 비해서 푸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겠죠. 내가 니네한테 개념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보자마자 그냥 바바바바 이렇게 풀 거 아니야. 사실 문법은 한 다섯 문제 한 2, 3분이면 풀어.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압도적으로 빠를 테고 그 다음 비문학은 나도 읽어야 돼. 독서 지문 다 안 읽으면 못 풀어. 선생님도 다 처음 보는 지문이. 왜냐면은 화법 작문과 독서형에게 공통점이 뭐냐. 거기 나오는 지문들 뭐야 그거. 그렇지.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새로 쓴 지문이거든. 나도 안 읽으면 못 푼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읽으면서 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한 45분에서 50분. 선생님은 좀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면서 풀기도 하고. 근데 선생님 그 실장, 제자 출신 실장은 45문제를 45분 만에 풀어요. 그 몇 개 틀리느냐? 다 맞아. 그러면은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뭐 전수해 주시는 건가요? 그럴 순 없어.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었고 타고난 것도 있어. 그 타고난 걸 가르치긴 힘들어. 근데 최소한 45문제를 65분 안에는 풀게 하겠다. 내 목표가 이거고 여러분들의 수강 목표도 이게 돼야 되는 거야. 알겠죠? 자, 이 강의 듣는 친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. 뭐가 있느냐? 이게 있어요. 선생님 카페 정회원이 될 수 있는. 선생님 카페 이거 늘려가지고 이 카페 팔아먹으려고 그러죠. 뭐 은퇴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미 몇만 명 여기 가입해 있어 지금. 여기 이제 자료들이 많은 거지. 그 문제들도 많고 영역별 자료들 이런 거 많으니까 하다못해 내신 자료들까지 있으니까 이 자료 마음껏 퍼다가 공부하세요. 알겠죠? 자,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일단 요겁니다.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 새끼들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. 요걸 목표로 합니다. 선생님 지금 현재 뭐 이투스에서 선생님이 뭐 국어 영역 1타 아닙니다. 아 온라인 오프라인은 선생님 1타예요.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을 때 오프라인 수강생은 선생님이 압도적으로 아마 나머지 선생님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걸 내가? 압도적으로 많아요. 네,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인강계약 마지막 회였는데 올해 이제 이투스랑 다시 재계약을 한 거지. 올해 이제 심기 일전에서 다시 인강에 또 신경을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내 새끼들은 올해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라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합니다. 작년 선생님 오프라인 기준으로 1등급을 맞은 제자의 비율은 26%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등급이 4%까지잖아. 상당히 높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근데 전제가 뭐야? 일단은 시간 안에는 다 풀어야 된다. 시간 안에 다 못 풀고 뒤에 한 지문 찍었다. 1등급은 어림도 없다. 그냥 안 나와 1등급은. 알겠죠? 자,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1강에서 봅시다.